총중형이었나? 아니면 저희 그 관리해주시는 그 팀장님이 막 그거 알아? 여기 새벽에 귀신 나온다고 막그 얘기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하려는데 그때가 그 연습을 하다가 거의 그 로비 있죠. 그 로비에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오른쪽을 딱 봤는데 거기 5번 방 그때 당시에 이렇게 로비에 이렇게 앉아있고 오른쪽에 보컬룸 두개 있었잖아요. 거기 오른쪽에 있던 방에 제가 문을 열어놨었는데 거기 갑자기 그 컴퓨터가 창을 내려놓았던 게 올라오면서 창이 유튜브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홍중이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중이랑 저랑 막 서로 막 떨면서 막 가서 일단 그쪽으로 일단 재생 멈추라고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근데 나도 두번 봤어. 아 그래요? 한 번은 그 우리 이제 보컬룸 두 개가 있고 여기 녹음하는 부스 하나 있잖아. 네. 그 거의 홍중이 방. 홍중경 방이죠 거기는. 거기서 이제 내가 거기 의자가 되게 편해요. 거기서 거기. 이제 새벽 연습을 하고 이제 딱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 모자를 이렇게 여기까지 덮고 이렇게 자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누가 이렇게 딱서 있는 거야. 저희가 보컬룸에 유리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밖에 볼수 있게. 근데 거기서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길래 난 처음에 윤호인 줄 알았어. 근데 트레이닝복에 여기 숫자가 이렇게 무릎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아 나는 이거 이 바지 누구 거지? 이러고 한 1분 동안 계속 서 있길래 근데 왜안 가지? 이러고 그래서 여기는 줄수 없지 이러고 계속 자고 있었어. 근데 아, 이 이제 자리는 못 주지. 나왔는데 그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숫자가 9랑 45였나? 너무 와, 나 세세한데? 생생히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숫자가 있는 바지 누구 거냐고 장치지 말고 나오고 근데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희가 대연습실이 엄청 큰데 거기서 이제 소파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거기 좀 무서워요. 거기 오히려 너무 거기 이렇게. 네. 지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어. 알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고 소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거울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소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는데 그 거울 쪽으로 여기에 본 거죠. 네. 빛이 들어오니까 그쵸. 실루엣이 보이지. 근데 그거 이렇게 자고 있으면 거울로 이렇게 반사돼서 보일 거잖아.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그 약간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잖아. 와. 그리고 이렇게 나도 헐, 대박. 근데 안 움직여.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툭툭툭툭 하고 그건 진짜 무서웠겠다. 왜냐면 거기가 이 계단이 쭉 이어져 있어서 만약에 거기 실루엣이 만약에 좀만 더 툭툭툭 아래로 내려와서 문 왔었으면 바로 퉁퉁퉁 했다 이거. 문 했으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제가 연습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예찬이랑 저랑 보컬룸 3번방에서 예찬이의 랩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보드가 혼자 쳐지고 노래도 혼자 나와가지고 저랑 예찬이랑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청소기가 갑자기 혼자 켜졌거든요. 그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